아니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요 제가 2024년 관성어 박람회에 왔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는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와 사람들 많은데? 와 뭐야? 우선은 용품이 이렇게 특허를 받아서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오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도 같이 판매하네요. 지금 보면은 CRS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노랭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이새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와 뭐야 애플 스네일. 이제 뭐 수초를 이제 이끼나 이런 것들 청소해줘서 청소부 역할로 많이 넣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암컷 베타들인데 와 너무 이쁘죠. 네 베타 한번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은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데 가격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쁘다. 와 그리고 여기에 그 글라스 캣피쉬 투명한 건데 이게 좀 어항이 좀 특이하네. 보면은 자동 청소하는 그런 수족관이라고 해가지고 예 네,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이쁘죠. 관상용으로도 좋고. 아 그리고 이 업체는 굉장히 큰 업체 같은데 드림오션이라고. 와 너무 이쁘다. 퍼플러 크라운 얘 왜 이렇게 커. 야 이 버블 발미자리나 레더산호나 이게 해수도 너무 아름답죠. 아 그리고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제 해수 길를 때는 이 단백질을 걸을 수 있는 이 스키머. 아 이거 여기 업체가 아마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많은 분들이 구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네, 용품들도 엄청 다양하죠. 네, 해수는 키울 때마다 계속 알게 되고 그런 재미 요소가 있는 그런 분야인데 그만큼 용품도 다양합니다. 이거 보세요. 멋있죠. 그래 미쳤다. 와 그 다음 투구개가 엄청나게 큰데 보이세요 여러분들. 우와 관성어 박람회 왔다가 이걸 보네. 이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생물이잖아요. 뭐 담수에도 있고 기수에도 있고 바다에 있고 한데 이 친구로 약품도 만들잖아요 피를 뽑아서. 근데 여기는 세가시 투구개예요. 근데 여기 또 다르게 남방 투구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많은 업체들이 오셔서 막 이것저것 진짜 많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해수 업체들도 많이 와주셨네요. 와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산호들 있죠. 그다음 말미잘들이 여러분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와 이게 블루탱이랑 담쉘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는 물량이 엄청납니다. 수조가 지금 수십 개가 있는데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진짜 사람들 많죠.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구피 이런 친구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빠질 수 없는 수추들도 있네요. 아 그리고 이 업체는 그 보시면 아십니다. 예 네, 바로 메다카. 요즘에 인기가 하도 많죠. 이 메다카가 일본 송사리인데 많이들 키우십니다. 되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와 이게 관상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와 저 종류가 엄청 많죠. 아 이거 대표님 이거 뭐예요? 이 친구는 분양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 여기 특가 500만원입니다 특가인가요? 특가 500만원이에요.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테라핀이 재테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패테크라고 하죠. 와 근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게 다 크면은 저기 뒤에 있는 네, 저렇게 거북이가 되는 건데 와 네, 미국 동부 서부 뭐 다 살아가는 그런 미국 거북이인데 정말 귀엽습니다. 아 얘도 진짜 엄청 귀엽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부할 수 있게 이 충청북도 내수면 산업연구소에서 이런 영상도 하고. 오 좋다. 탕카니카호수 열대 생산과정. 오 이건 나도 몰랐는데. 아 산란을 이런 데다 하는가 봐요. 이거를 이렇게 교육적인 자료구만.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신기하다. 어항 자체가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 보세요 둥글둥글해. 아 이런 재미지. 아 이건 약간 독보적이다. 우리 한국에서 이 어항 자체가 좀 특이해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 지금 여기에 지금 오니까 스마일크랩이라고 불리는 도둑개 있죠. 도둑개도 판매하시네요. 우리 SNR 서산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도둑개도 팔고
지금 여기 보면은 메다카도 판매하시는데 뭐야? 아니 가격이 1,000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해요, 대표님? 입문용으로. 아, 입문 접할 수 있게. 아, 입문용이에요? 아. 아, 그리고 품평에 엄청 많네. 군붕어 전시장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런 친구도 있고. 와, 이런 생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어. 엄청 커요. 이렇게 군붕어도 이제 품평회를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그리고 여기는 메다카 품평회장. 여기 보면은 품평회가 구피도 있네요, 저렇게. 와, 진짜 한 수백 개, 한 500개 이상의 어항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우와. 우야, 디스커스 너무 이쁘다. 진짜 보면은 너무 이쁜 종들이 전시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얘는 왜 이렇게 미로가 있어, 몸에? 네, 이런 식으로 디스커스도 많고. 와, 대형어 전시인데 아로하나입니다, 아로하나. 와, 제가 잡아서 먹어봤던 실버 아로하나 있네요. 아, 얘는 한 50급이네요. 저는 한 7자 정도 잡아봤는데. 아유, 반갑네. 아, 이거 진짜 이쁜데. 지금 금상, 와, 축하드려요. 보시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평온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이게 보면 지금 새우랑 버들붕어도 들어가 있고, 예, 송사리랑 이 납자루, 납지리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들붕어도 참 매력적이죠. 근데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와우. 아, 그리고 이거는 은상인데, 약간 유럽에서 약간 스위스 약간 이런 초원에 있는 그런 양들 같네. 플래티 같아요. 몰리냐 혹시 플래티냐? 아우, 구분 짓기가 힘들다. 근데 이쁘다.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비바리움 작가님들이 계신 곳인데, 우와, 연출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하나의 자연 같지 않나요?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로 긴 사육장들도 있는데 실제로 파충류 기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생물을 수입하고 싶거나 아니면 해외 갔을 때 생물을 가져오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여기 왔는데, 네, 해양수산부에서 바로 국립수산물 품질 관련 이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거 꼭 걸고 가야 돼요. 수입 검역의 필요성 및 대상. 이걸 왜 하냐면, 우리 여러분들 검역을 왜 할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검역은 이 전염병, 뭐 바이러스, 뭐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 또는 얼어있는 생물들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생태계 파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식량, 양식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크나큰 피해가 올 수가 있어서 1차적인 그리고 검역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산 생물이에요. 검역 대상이 사실 곤충도 해야 되고 뭐 파충류도 해야 되고 뱀 뭐 다 해야 되는데, 수산 생물일 때 검역 대상은 이렇게 우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수산 생물에 양서류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예, 도롱뇽, 어패류, 각각류, 그 다음에 어류.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생물도 검역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어패류와 예, 새우들인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핸드캐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만약 싱가포르에서 생물을 핸드캐리해서 입양을 했던, 잡았던 이거 가지고 싶다 했을 때는 현지에서 검역 증명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검역소를 거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생물과 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검역 신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자진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 생물을 줬을 때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검역 결과가 합격을 하면은 통관이 되지만, 만약에 불합격했을 때는 반송 또는 소각 이렇게 됩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실제로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국제멸종 보호종이 뭐 그런 생물들은 반송이 될 거라 보고요. 아무튼 통과가 되면 입국이 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알 같은 경우에도 가져와도 되지 않나 하시는데, 알도 검역 대상입니다. 이거를 의도가 실수이던 아니면 의도적이던 걸렸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최대 300만원까지, 1차에는 10만원, 최대 3차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되고, 실제로는 정식적으로 할 때는 검역시행에 입고가 됐을 때 검역신청인이 가서 이 수품원, 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접수가 된 거, 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서류, 임상, 뭐 정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합격이 되면 이 증명서를 받고 생물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닐 때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꼭 검역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꼭 도움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실제로 원래 양서류 있죠. 양서류가 올해 7, 8월쯤에 이게 시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내년이래요. 2025년 7월쯤에 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큰 업체들도 많이 왔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디스커스 업체인데, 아, 디스커스가 엄청 큽니다. 우와, 진짜 여태까지 본 디스커스 중에 제일 크네. 오, 이거 이쁘다. 아, 저 지금 촬영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용품들이 이렇게 여과기라든지 뭐 매트라든지 여과제라든지 통이라든지 이렇게 있고, 와, 용품 진짜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플랜츠 봇이라는 곳인데, 우와, 수초랑 이거를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끔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수초들인 것 같아요. 수초로징 레펜스, 로탈라 왈리키, 글로소스 티그마. 아,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我在洛杉矶呢他在那个什么宣传我这个叫来了아 여기 싱가포르 분이세요? 아니, 싱가포르 브랜드예요. 아, 그렇구나. 예. 아, 여기는 싱가포르에서 왔대요. 다양하게 있고 조금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우와, 해수 전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지 사장님, 간지 아니면 안 된다. 간지 수족관. 어유, 오빠로빠도 가져오셨네. 팩맨도 데리고 왔어요. 팩맨도 있어요? 가재생. 와, 역시 간지 수족관은 피그미 다람쥐도 하지만 정말 다양하게 해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 야, 팩맨 오랜만에 본다. 역시 반성어 박람회 양서류가 빠질 수 없지.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 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심사위원분들이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다 심사하고 계신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 각국에서 이제 각국에 있는 선수분들이 출품을 해주셨고, 그 심사위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채점표대로 지금 채점을 하고. 와, 신기하다. 저는 누가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빠르게 와서 이 광경을 볼 수 있었네요. 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계시는데 신기합니다. 아, 품평에, 와, 요거 대상이다. 예수로 이렇게 하신 건데 이 니모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물이 좀 뿌여서 그건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이건 은상. 네, 후평에는 바로 이 작품들을 보러 오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상님이 만든 그 비바인데 테라리움이라고 하나?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와, 상님,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와, 작품이 진짜 하나하나 정말 레이아웃이랑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건데 이렇게 이런 작품을 뭐라고 하죠? 비바리움이라 하나요? 네, 비바리움이고, 여기는 이제 저희 아브로니아 새끼들 살던 건데 이제 걔네들은 빼고 왔고 몇몇은 동물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진짜 이거를 집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떤가요? 일단 물생활 하시는 분들을 입장으로는 되게 좀 쉽다 생각하시고, 완전 식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뭐 번거롭거나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관리가 이런 거 치고는 좀 쉬운 편이에요. 아, 제대로 정보만 알고 있으니까. 이 관성어 박람회는 매년 열리니까 우리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